해커가 마음만 먹는다면 전기 사용량을 0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수백만 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중학교 정도의 이제 수준이면은 이제 진짜 누구든지 쉽게 이제 해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 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없을 경우에 그런 일이 생겼다. 아이가 있거나 와이프가 있을 경우 끔찍하죠. 네, 끔찍하죠 사실.